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곳 방문해 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러 온 제가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선선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오늘 시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분들께서 이곳을 자리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무대를 재밌게 즐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는 노래 제 노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꽃다운 날이라고 아주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십시오.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면서 꽃다운 내 젊은 날 조금씩 기울어 꺾일 때쯤 보랏볼에 내 청춘 어여쁜 지난 날 뒤에 가려 있던 당신의 손 가장 예쁜 꽃다운 날 내려놨지 한 여자가 이래야 보이네요 꼭 이런 당신 두 손이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신나게 춤추셨어요? 고맙습니다. 꽃다운 날 보내드렸습니다. 자, 2024 동두천 해피데이 힐링 콘서트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방문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두천 힐링 콘서트는 바로 또 일상에 지친,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우리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을 또 위로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행복한 추억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돌아가셔서 더욱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곡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나게 즐기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 바꿔서 잔잔한 노래 중에 최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제 노래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람처럼
시절 인연 보내드렸습니다.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선선하게 가을 바람이 부는 가운데 시절 인연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들을만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 동두천 해피데이 힐링 콘서트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두천에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10월 말에 또 굉장히 중요한 동두천의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동두천을 대표하는 산 하면 어떤 산이 있습니까? 소요산 있죠? 저쪽 소요산에서 10월 26일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0월 26일날 소요산에서 소요 단풍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소요산 근처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소요산이 단풍이 들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단풍의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월 26일날 개최되는 소요 단풍축제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서 국제 빙상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전국 각 도시에서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동두천도 그 국제 빙상 스케이트장을 위해서 그 유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동두천이 유일하게 국가대표 빙상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국제 빙상 스케이트장 어느 지역이 돼야겠어요? 동두천 맞습니까? 여러분들 동두천이 국제빙상스케이트장의 유치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다같이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또 신나는 노래를 함께 할 텐데 오랜만에 동두천에 왔어요. 동두천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 제대로 동두천에 와봤던 거는 한 8, 9년 전에 군생활할 적에 제가 여기서 군생활을 했어요. 제가 여기 근처 25사단 출신인데 25사단 이제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휴가를 나올 때면 여러분들 동두천에 큰 역 어디 있습니까? 지행역에서 제가 항상 이제 서울역 가는 열차를 타고 휴가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동두천에 와보니까 밤에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자, 오늘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과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분위기 바꿔서 신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운산에 아십니까? 미운산에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치면서
부산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즐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좀 괜찮던가요? 봐줄만 해요?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죠?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오늘 2024 봉도천 해피데이 힐링 콘서트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반복되는 일상에 여러분들 피로도가 많이 쌓이시고 지쳤을 텐데, 오늘 이 힐링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추억 안고 돌아가셔서 또 힘내시고 늘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10월 26일날 동두천 소요산에서 개최되는 소요산 북축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보내주셔서 국제 빙상 스케이트장이 꼭 동두천에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세요? 아쉽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게 내가 앵콜곡을 따로 준비한 게 없는데.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다 같이 못쓸 것 이내 심사 짜자자자잔짠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다같이 누가 먼저 말했던가 하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많은 애청춘 짜자자자자잔 잘 이거라 다같이 부산 항구야 미스김 하나 둘 셋 넷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랴 말은 기다리 순정만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하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 항구야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리 맞으면 나 홀로 걷는 밤길 박수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너처럼 쳐 내 야윈가 다 같이 엄청 흐른다 낙동강 강바람에 다 같이 지마폭을 스치며 군인간 하나 둘 셋 넷 군인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 큰아기 하나 둘 셋 넷 큰아기 사공이면 누가 뭐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다보시 다시 해야 돼야 너를 쳐라 사대를 쳐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해당과 피거진이 선만 선마들의
과학 선생님 짜라라리라리라 이어 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을 정각 선생님 서울의랑가지를 마음가지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 우견 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나 저 몰라주냐 나는 어쩌나 바람 속에 너 혼자 한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다 같이 순정의 등불 다 같이 홍도야 셋 넷 홍도야 나갈 길을 큰 목소리로 너는 지켜라 사랑이 빗물되어 박수! 말없이 흘러내릴 때 짜자잔짠짠짠짠 사랑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길어질까 세월아 나를 위하여 하나 둘 셋 넷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 다 같이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오는 마음을 그 누가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갈대 순정 하나 둘 셋 넷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 하나 둘 셋 넷 갈대에
다시 한 마을 사연. 자 마지막으로 한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에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내 다시 그 모습 흐렸고 이 정도로 노래했는데 또 앵콜이라니. 난 끝나고 다른데 또 행사 가야 돼요. 아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근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부른 노래 이 노래들을 다 한 소절 한 소절씩 따라 불러주시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명 없겠는데 이런 노래를 다들 또 따라 부르시네. 재밌게 즐겨주셔서 신나게 즐겨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2024 동두천 해피데이 힐링 콘서트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행복한 추억, 행복한 기억으로 여러분들 또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텐데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저는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두천 시민 여러분, 방문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전요원분들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하게 퇴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찬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약속했죠. 안전 재미가 가장 중요한
하며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서 계신 분들께서 천천히 퇴장하고 계신데요. 이분들 퇴장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디 구역부터 일어서 주세요. 이 매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